오늘은 아니, 회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회 못 드시는 분들이 맛을 몰라서 안주가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회는 아니고 오늘도 물고기긴 한데 이름도 물고기 자리입니다. 물고기 자리. 그래서 이만한 생선구이 같습니다. 생선구이랑 생 다짐으로 좀 술도 좀 줄이고 밥도 잘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하루 걸러 하루 술을 먹는다거든요. 사실 진짜 매일 마셨는데 새 다짐 초반이라도 작심 3일이더라도 조금 술을 줄이려고 어제 술을 안 먹었어요. 근데 버릇이 좀 나쁘게 들어서 그런지 술을 안 먹으니까 밥을 안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저녁을. 그리고 좀 제가 일할 때도 안 먹다 보니까 막 하루 종일 안 먹고 이런 날이 있어서 그리고 어제부터 갑자기 볼 게 없어가지고 그 겨울 바람이 분다라는 드라마 혹시 아시나요? 조인성이랑 송혜교님이 옛날에 찍었던 드라마인데 재밌게 봤던 드라마고 어제 갑자기 이게 떠가지고 보기 시작해서 지금 벌써 9회를 보고 있어요. 드라마를 진짜 존중하는 드라마예요. 오늘은 그 겨울 바람이 분다를 보면서 먹겠습니다. 이제 좀 먹을게요. 하루 안 먹고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 정말로. 아, 이놈의 소주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정말로. 아.
좀 멀리서도 널 사랑해. 넌 내 가슴에 담아야 되지만 난 이렇게 할게. 기준보다는 살찌는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 으이씨, 스프 흘렀잖아. 반응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의 특성상, 그리고 외모가 엄청 중요하기보다는 예쁜 사람한테 예쁜 반응이 좋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좀 신기하게. 오늘이 바로 제가 이 영상 올리게 되면 딱 이 영상 전 영상이 제가 쿠션 바르는 영상 올리고 바로 이 다음 영상이 이거일 텐데 그 쿠션 영상 올린 당일이거든요. 뭐 찍은 날은 아니지만 올린 당일인데 말을 너무 안 했잖아요 제가. 근데 말을 하는 거를 이제 풀 영상으로 말하는 거를 오늘 올렸다 보니까 뇌가 정지됐어 갑자기. 올렸다 보니까 오늘 말하는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이미 일단 오픈했고 많이 또 주저리 떠드는 스타일인 거를 이미 공개가 됐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영상 찍는 것도 그렇고 말을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반보다는 영상 찍는 게 많이 어색하진 않아요. 이렇게 기본 카메라 그 쿠션 영상에서는 진짜 완전 생조명에 지금도 뭐 생조명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주홍빛에 이런 예뻐 보일 수 있는 조명인데 완전 백색 등 생조명에 생카메라에 정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부담도 많이 되고 그 현타 온 그 얼굴의 몰골을 내가 내보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짜 영상 올리기 전까지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올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져서 오늘은 또 친구가 이거 먹고 싶다고 속살을 찍어달래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로 그 겨울 보면서 먹어야겠다. 이 차는 컵뉴트입니다. 컵뉴트.
그 약을 네가? 한 병 더 리필. 시작하려고 하죠. 무슨부터? 선이 누나한테 영희를 한번 보여주고 싶어. 어? 이것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누나가 우리나라 내전문 최고잖아. 인터넷에서도 그렇고 남들도 그러고 동생이 가짜 동생 영이라는 애가 어려서 뇌종양을 걸렸었는데 최근에 너무 아파해서 부탁 좀 하자 좀! 돈은 갚을 거야. 내가 어떻게 살 돈은. 나 진짜 연애하냐? 가짜 동생. 아닙니까?